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오늘 만나볼 차량은 투싼 페이스리프트 차량이고요. 일반적인 색상으로 화이트 색상과 블랙 색상을 선택하시는데요. 아마 그거 다음에 분명히 이 색상에서 고민하실 것 같아요. 지금 보시는 색상은 아마존 그레이 색상입니다. 아마존 그레이는 어떤 느낌인지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차이점부터 보시면 기존에는 총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램프가 있었고요. 신형 투싼에서는 하나, 둘, 셋, 네 개로 바뀌었는데요. 규질환 사이즈로 바뀌었다는 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 역시 놀란 점이 하나 있어요. 바로 얘. 현대차 내연기관 최초로 지능형 헤드램프인데요. 최초로 적용되었습니다. 마주오는 차량이 있을 때 상향등이 하향등으로 바뀌잖아요. 이 지능형 헤드램프에서는 선택적으로 점등이 됩니다. 현대의 플래그십인 그랜저에도 없는 기능이 이번에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전면부에는 블랙 로우가 새롭게 이번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좀 공격적인 디자인에 그릴 디자인이 좀 메탈 느낌으로 고급스러운 느낌을 자아냅니다. 측면부에서는 휠 사이즈가 좀 다른데요. 현재 장착된 휠은 19인치 휠이에요. 19인치 휠이 가장 멋진 디자인이고요. 그리고 브랜드 역시 여러분 따지시잖아요. 19인치에는 미쉐린 타이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타이어의 사이즈는 235, 55R 19인치입니다. 후면부도 몇 가지 달라진 점이 있습니다. 그첫 번째 바로 로고 부분인데, 예전에 로고가 외부에 있었어요. 그래서 와이퍼를 닦을 때 분명히 불편함이 있었는데요. 이제는 유리 안쪽에 자연스럽게 들어갔다는 점이 달라진 점이고요. 그리고 범퍼 일부의 디자인이 달라졌습니다. 3년 만에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차량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신형 투싼 페이스리프트 차량은 과연 어떤 점이 좋아졌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솔직히 아쉬웠는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또한 스포티지나 상위 차량이 산타페 차량과도 분명히 고민하실 거예요. 함께 풀어보시죠. 먼저 투싼의 디자인부터 알려드리면, 이번에 좀 오묘하게 달라졌습니다. 오묘하게란 표현을 쓴 이유가, 보통 페이스리프트에서 많이 달라지면 틀이 완전히 바뀌잖아요. 정말로 풀체인지 수준으로 바뀌었던 현대차의 관행을 봤을 때 투싼은 기존과 동일한 틀을 유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기존의 투싼을 처음 봤을 때 마치 뭐 여성분들이 마스카라 아주 진하게 한 것처럼 그 화려함 때문에 처음 봤을 때 매력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내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했을 때는 야, 너무 정감 있어, 저 사람. 그런 느낌보다는 조금 과하지 않나? 그러면서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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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식상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물론 이 부분은 뭐 개인적인 취향에 따라서 다른 거기 때문에 뭐 저의 경우라고 좀 한정적으로 말씀드리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새로운 디자인은요, 틀은 동일한데 선들이 바뀌었죠. 그리고 굵직굵직한 선들이 들어가면서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상되는 디자인인데요. 제가 어제 낮에 라이브로 여러분께 이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와, 좀 놀랐어요. 와, 한90% 이상이 디자인이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저 역시도 놀랐고요. 사실 디자인, 그리고 선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번에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덕분에 현재 타고 있는 1.6 가솔린 터보 이륜 차량, 노멀 차량입니다. N9 아닌데요. 노멀이나 N9이나 모두 좀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이 새로운 디자인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많은 분들이 좀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투싼은 딱세 가지의 파워트레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세 가지가 각기 달라요. 첫 번째 6단 미션과 조합된 하이브리드 차량. 1.6 가솔린 차량은 7단 DCT와 조합이 됩니다. 이 듀얼 클러치 변속기는 장점도 많이 가지고 있는 변속기이지만 또 단점도 가지고 있어요. 따라서 뭐 호불호가 극명하게 나누는 변속기가 바로 이 DCT고요. 반면 자동 변속기는 호불호가 없죠. 누구나 다. 동네에서 일 잘하는 뭐 청년 같은 모습이 8단 자동 변속기라고 한다면 이 7단 DCT는 선수야. 그러기 때문에 빠릿빠릿하지만 극명한 모습을 보여주고요. 결론적으로 6단, 7단, 8단 변속기를 모두 가지고 있는 파워트레인이 이번 투싼입니다. 기존에도 가솔린 차량을 가장 많이 선택했기 때문에 7단 DCT의 선택 비율이 높다고 할수 있죠. 듀얼 클러치 변속기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변속을 한다는 건 각기 크기가 다른 톱니바퀴들이 물리면서 변속이 이루어지고요. 차량이 원하는 속도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듀얼 클러치 변속은 짝수단과 홀수단이 쭉 배열되어 있어요.
그리고 항상 붙어있는 구조라고 보시면 돼요. 변속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좋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스포츠성을 가지고 있는 고성능 차량에 일반적으로 적용되고요. 국내에서는 10년 정도 시간이 되면서 그래도 초기보다는 주행 질감을 포함해서 뭐 변속, 충격 이런 부분들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듀얼 클러치가 아니라고 그래요. 그거 불편하다고 합니다. 자, 왜 그럴까요? 듀얼 클러치는 뭐 변속 속도나 어떤 직결감 이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차량이 좀 꿀렁거린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건 그래도 많이 개선이 되었기 때문에 투싼 페이스리프트에서는 이 꿀렁거림은 꽤 불만의 요소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이 차량이 DCT다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이들 아침에 데려다 줄 때 학교 앞에 약간 언덕진 상황입니다. 뭐 완전한 언덕은 아닌데 살짝 언덕이 돼 있어요. 그 상태에서 차량을 멈췄다가 다시 출발할 때 차량이 약간 뒤로 밀리는 듯한 그런 슬립 현상들이 있습니다. 근데 체험을 안 해보신 분들을 위해서 표현드리면 우리가 마트 같은 데 가면 이렇게 꼬불꼬불해서 언덕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차량들이 막혀있어. 그런 상태에서 올라가기 위해서 엑셀을 이동할 때 차량이 살짝 뒤로 빠지죠. 그 느낌과 유사합니다. 마치 미시 빠지는 듯한 그런 느낌을 좀 주게 되기 때문에 물론 뭐 적응이 된다면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DCT 변속기구나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반대로 이 부분에 불편함을 뭐 호소하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전혀 또 불편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게 제가 느끼는 좀 DCT 변속기만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일반적인 경우라면 자동 변속기 관련으로 부품을 교체하는 일은 그렇게 흔치 않아요. 이 DCT에는 플라이휠이라는 부품이 들어가요. 원형으로 생긴 부품인데요. 이 부품이 모두는 아닙니다. 뭐 잘 타시는 분들은 뭐 10만원 훌쩍 넘어가셔도 문제가 없는데요. 그냥 보통 제조사 기준으로 한 10만 정도의 이 부품을 갈아야 됩니다. 큰 비용이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만 변속기의 부품을 교체해야 돼? 이걸 경험해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가우뚱할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이 알고 구입하신다면 후회를 하지 않기 때문에 DCT 변속기의 특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DCT가 들어갔는데 주행 질감은 어떻습니까? 주행 질감은요, DCT 차량임을 고려했을 때는요, 차량이 조금 부드러워졌습니다. 8단 변속기 흉내냈나? 이런 느낌이 있을 정도로 차량이 좀 부담스럽지 않고요, 부드럽게 출발하고요. 그럼 현재 시점에서 8단 자동 변속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은 선택이냐? 아니면 7단 DCT가 좋은 선택이냐? 이건 분명히 흐름이란 게 있는 것 같아요. 흐름? 최근에 출시된 소형 코나, 그리고 소형 셀토스에도 이 DCT가 거둬졌죠. 왜 거뒀을까요? 객관적으로 본다면 8단 자동 변속기의 발전 속도가 더 빨랐던 거죠. 이제는 뭐 듀얼 클러치 변속기하고 그리고 자동 변속기하고 그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대세적인 흐름으로 본다면 출시된 지 10년 된 이 DCT 변속기는 조금씩 줄어들고 있어요. 소형까지 이제 사라진 상태고요. 그래서 이번에 8단 자동 변속기가 투싼에도 적용되지 않을까 이런 말이 나오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투싼은 정말 많은 부분이 달라지면서 아마 이 자동 변속기까지 교체를 했다면 풀체인지 수준의 비용이 들어갔을 것 같고요. 그런 이유 때문인지 이번에 8단 변속기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일단 스포티지에 없는 것부터 한번 따져보시죠. 첫 번째는 제 눈앞에 있는 바로 HUD입니다. HUD인데 보통 페이스리프트에서는 HUD를 뭐 새로운 사양을 넣어주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정말 큰 사이즈의 최신 HUD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차량을 타자마자 우와 정말 많이 달라졌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고요. 두 번째 투싼에만 적용된 사양을 보면 이번에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갔어요. 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현대차 내연기관 최초로 지능형 헤드램프가 들어갔습니다. 그랜저요? 없고요. 상위 차량인 산타페 없습니다. 펠리세이드 없어요. 없어 없어. 당연히 스포티지도 없는 기능입니다. 이 지능형 헤드램프는 뭐 장점 자체가 우리가 보통 뭐 하이비 모터 뭐 이런 기능들 쓰게 되시면 상향등으로 키고 다니다가 맞은편에서 차가 오는 경우에 상향등이 이렇게 하향등으로 되죠. 그런데 이 기능 자체는 뭐 구형 기능 자체는 비슷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얘는 만약에 차량이 왼쪽에 있어 왼쪽만 선택적으로 꺼지는 거죠. 지능형 헤드램프 같은 경우는 선택적으로 꺼지기 때문에 꺼지지 않은 쪽은 넓고 멀리 비춰줍니다. 지능형 헤드램프가 적용된 차량이 바로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인데요. 이 제네시스에 적용된 지능형 헤드램프가 드디어 투싼에 들어왔습니다. 일반적으로 도심에서 운행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렇게 욕심내실 필요는 없어요. 이 램프에 대해서. 왜냐면 이 램프라는 것은 항상
속도 제한이 걸려 있기 때문에 항상 작동하는 건 아닙니다. 무조건 좋아하기보다는 내가 다니는 도로 조건에 맞나 이렇게 따져 보실 필요가 있는데요. 이렇게 이제 뭐 도심 구간이 아니라 시골을 포함해서 좀 어두운 외곽들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 또 고속도로를 다니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는 지능형 헤드램프의 가치는 분명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알고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러분 한 가지 더 따져봐야죠. 그럼 스포티지는 가만히 있겠느냐? 아니죠. 스포티지도 내년 정도면 부분 변경이 진행이 되겠죠. 그렇게 된다면 스포티지에도 지금 투싼에 있는 사양들은 거의 대부분 아마 확실하게 들어갈 거예요. 추후에 구입하실 분들이라면 거의 상품성이 비슷해졌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때는 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차량은 패밀리 차량이잖아요. 패밀리가 정말 많이 이용하는 차량인데요.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에서는 정숙성하고 승차감 정말 중요합니다. 어떨까요? 차량이 출시가 되면 저희도 이제 현장에서, 발표 현장에서 여러분께 차량을 알려드리면서 현장에는 그 엔지니어 분들이 나와 계세요. 프로젝트 개발자를 포함해서 PM들이 나와 계시거든요. 물어보죠. 뭐가 바뀌었는지 이거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일반적인 카탈로그에는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접 물어보고 또 현장에 계신 분들 중에서 뭐 때에 따라 다르지만 세시 쪽 담당자분들도 나오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많이 물어보는 편인데요. 달라진 사양을 좀 알려드리면 패밀리 차량에서 무조건 안전성 정말 중요합니다. 투싼의 경우 새로운 안전 기준에 맞춘 강화된 IIHS의 좀 까다로운 규격에 맞춘 충돌 테스트에 대해서 대비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안전성이 강화되었고요. 그리고 2열에도 에어백이 두 개가 추가되었죠. 이거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정숙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앞에 그리고 1열 쪽에는 차압 유리가 들어갔어요. 1열 중심으로 운행을 하신다. 이런 분들에게는 기존보다 그래도 많이 조용해졌네? 이런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요. 그러면 스포티지보다는 어떠냐? 스포티지와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 상태는. 사람의 욕심이 끝도 없잖아요. 산타페보다는 어떠냐? 자, 정말 이거 뭐 채널에도 공통적으로 질문이 많이 들어오시는데요. 현대차 그러면요. 이 급에 대해서는 아주 명확한 브랜드입니다. 급을 뛰어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습니까? 뭐가 좋아졌다고 해서 더 좋아져요? 그런 건 없어요. 그리고 쏘나타가 안만 좋아진다고 해서 그랜저보다 더 좋습니까? 그런 거 역시 없어요. 굳이 이렇게 디자인을 안 봐도 아래에서 차량을 딱 떠서 올려보면요. 쏘나타 그랜저 한 체급 차이에도 차량을 구성하는 링크들, 보강바 이런 부분의 두께부터 그리고 소재부터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차량을 뛰어넘는 경우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고요. 현재도 없습니다. 따라서 흡차함제가 많이 보강되면서 조용해졌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뭐 산타페나 펠리세이드보다 더 좋다 이건 아니라는 거죠. 이 중형급 이하의 차량에서는 소음이 껴주는 부위가 그냥 공통적으로 있어요. 바로 어디냐면 엔진에서 넘어온 소리가 있겠죠. 그리고 외부 창문에서 넘어온 소리, 1열, 2열, 뒤에 창문, 앞에 창문,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노면 소리, 그리고 여기도 의외로 많습니다. 루프 쪽에서 넘어온 소리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요. 현재 투싼에서 가장 크게 느껴지는 소음의 정도는 2열과 2열 뒤쪽 창문이요. 리어 윈도우에서 넘어오는 소음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1열 중심으로 이용하셨을 때는 조용해졌다 이런 체감을 하시게 될 거고요. 2열에 탑승하시는 분들은 기존보다 많이 조용하냐? 그거는 제 느낌은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2열도 앉아보면서 달라진 부분을 체크해봤는데 2열에서 체감되는 것보다는 1열에서 체감되는 부분이 훨씬 크다. 이렇게 말려드릴게요. 그리고 진짜 국내 소비자들은 승차감 정말 많이 따지는데요. 이 승차감을 따지실 때는요. 내가 주로 이용하는 차냐 아니면 가족이 운전하는 차냐 이거부터 명확히 하시고 따지셔야 돼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조사가 차량을 만들 때 1열과 2열 중에서 어느 쪽을 집중해서 만들까요? 당연히 1열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소형 차량을 타더라도 1열이 그렇게 부족합니까? 1열의 레그룸이 너무 부족해서 불편해 이런 경우는 뭐 캐스퍼 같은 차량을 타도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런데 2열은 다르죠. 2열은 불편함을 느끼죠. 좁으면 그 이유가 1열을 가장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1열 집중적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승차감도 1열에서 그렇게 불편한 차량들은 별로 없어요. 뭐 수입차를 포함해서요. 하지만 2열은 좀 다르죠. 그런데 이 승차감도 차량의 급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투싼의 어떤 승차감은 딱딱하다, 뭐 부드럽다, 그리고 중간이 그냥 적당히 단단하다. 중간 정도의 성향입니다. 1열에서는요, 이 적당히 단단함이
주행성을 포함해서 좀 안정적으로 느껴고요. 이 거동에서도 확실히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2열의 승차는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 전륜 서스펜션과 후륜 서스펜션의 성향이 좀 다르고요. 또 2열을 좀 단단하게 잡아주면서 롤링을 포함한 이 거동의 불안감들은 줄어들었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 대신 2열에 앉았을 때는 좀 더 단단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패밀리 용도로 구입하신다면 2열의 승차감 면에서는 상위 차량의 산타페가 좀 더 좋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내 1열 중심으로 이동한다 그러신 분들에게는 투싼도 굉장히 매력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오히려 투싼이 차가 좀 작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솔린 1.6 엔진으로도 어느 구간에서도 뭐 힘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요, 쾌적하게 운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성비로 본다면 또 투싼이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패밀리 입장에서 2열을 포함해서 생각해 본다면 산타페가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스포티지와 간격은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따지고 있는 실내 거주성에서요, 1열과 2열 그리고 트렁크 공간이 있잖아요. 이 세 가지 공간에서 스포티지와 투싼은 조금씩 다릅니다.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좀 체크해 봤어요. 엔지니어분들 물어보고 꼼꼼하게 또 따져보기도 하고 이랬었는데요, 이걸 좀 정확히 알려드리면 1열과 2열의 레그룸 다리의 공간에 있어서는 두 차량이 거의 뭐 동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부분이 차이가 있느냐, 머리 위의 공간을 헤드룸이라고 하고요, 어깨의 공간을 숄더룸이라고 하잖아요. 이 두 가지 공간의 실내에 있어서는 투싼이 미세하게 좀 더 큽니다. 모르셨죠? 그런데 말입니다, 캠핑을 하는 경우는 상황이 바뀔 수 있는데요, 스포티지가 트렁크 적재 공간에서는 조금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알게 모르게 있어요. 따라서 트렁크 쪽이 중요하다 하시는 분들에게는 스포티지가 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스포티지와는 상품성을 역시 뛰어넘는다, 이거는 이제 최신 차량에서 편의 장비들이 뛰어넘는 거지 거의 비슷한 정숙성, 비슷한 승차감 정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 이유가 있어요. 비슷한 부품을 쓰기 때문에 하체를 들어서 보면 정말로 쌍둥이 차량이 아닐까 생각이 들 정도로 비슷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문가들이 세팅을 통해서 이 승차감 등을 좀 개선하는 이런 정도의 좀 차이가 있는 것이죠. 아쉬운 점도 있었어요. 이거 꼭 말을 해야 될 것 같아. 다른 부분의 감성적인 업그레이드나 만족도가 높아졌고요, 외부 디자인 좋아졌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실내 12인치가 주는 만족도 엄청납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준중형급 차량이기 때문에 상위 차량에 적용된 이 12인치 자체가 준중형급에서는 만족도가 더 높겠죠. 더 커 보이니까. 밝은 실내 컬러에 제가 지금 손으로 만지고 있는 이 부분인데요, 이 부분 좀 걱정이 됩니다. 이 부분 좀 베이지 색상인데요, 오염을 방지하는 코팅들은 되어 있을 걸로 예상되는데 색상이 너무 밝아서, 보통 뭐 이런 손때 같은 경우는 아마 이것도 닦아낼 수가 있고요, 오염에 강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렇게 밝은 색상이 어떨 때 좀 문제가 되느냐, 여성분들이 탑승하는 경우에 화장을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때 마스크라 같은 걸 좀 그리시다가, 제 차에는 천장 쪽에 이 마스크라가 묻어 있는데요, 의도치 않게 차량이 흔들리기 때문에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마스크라 같은 색상에 묻게 되면 이게 잘 안 지워져요. 그래서 이렇게 좀 밝은 색상의 실내에서는 좀 걱정되는 부분이, 지금 베이지 톤 이 색상에서는 마스카라 같은 제품들이 묻게 되면 조금 걱정됩니다. 여름에 많이 바르게 되는 뭐 선크림 같은 경우도 사실 묻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취약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고요. 개인적으로 이번 투싼을 타면서 야, 이 정도는 정말 만족도 좋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아쉽게 느꼈던 점은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말씀하셨던 바로 방향지시등 위치입니다. 범퍼 아래쪽에 있잖아요. 이거 좀 올려주시지. 이것만 올려주셨으면 정말로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차량이 정말 좋아졌어요. 굳이 단점을 찾아서 말해야 될 정도로 차량은 진짜로 뭐 글로벌에서 준중형급 차량의 이 정도의 실내 공간, 이 정도의 감성적인 만족도를 보여준 차량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투싼이 이렇게 팔리는 거잖아요. 그래서인지 방향지시등이 범퍼 아래쪽에서 제공된다는 점은 여전히 좀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제가 아침 출근길이거든요. 차량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잖아요. 투싼의 범퍼 아래에 있는 방향지시등은 사실 잘 안 보입니다. 이번에 개선이 되지 않아서요, 저는 이건 단점이라고 볼게요. 추후에 또 투싼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점은 정말로 꼭 개선해 주세요. 신형 투싼에서는 드라이브 모드에 따라서 이 스티어링의 담력을 조절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기존에는 뭐 스포츠 모드에서만 담력을 조절한다, 이렇다면 지금은요 모든 모드에서 담력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 스티어링 휠이 조금 좀 가볍게 느껴진다면 담력 조절을 하시고요. 제 경우는 노멀에서 스티어링 담력만 조절해서 운전을 했었고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 중에서 LFA 기능 있죠. 차선을 유지해주는 기능. 그것까지 같이 켜놨어요. 그럼 어떤 현상이 되나. 스티어링 휠은 무겁죠. 단단했죠. 그리고 차선 중앙을 정확히 인지해주죠. 불안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이 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진짜 조향장치가 잘 된 차량들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국산차와 뭐 수입차 브랜드의 어떤 주행 질감을 얘기할 때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어요. 특히 고속도로에 가장 기본적으로 잘해야 되는 직진 안정성에서는 국산차가 좀 아쉽다는 말씀을 여러 번 드린 적이 있는데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의 역할이 점점 발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스티어링 휠 담력들을 조정할 수 있는 기능들, 그러니까 기계장치와 전자장치가 딱 물리면서 이 전자장치를 껐을 때 조금 불안하게 느낀다면 오히려 전자장치를 켰을 때는요, 수입차 부럽지 않은 주행 성능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현대차도 이 주행 부분을 모르지 않을 텐데 이걸 좀 더 좀 개선하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있었다면 이번에 투싼을 타면서 이렇게도 좀 보완이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럼 이 생각도 한번 해봤어요. 만약에 이번에 7단이 아니라 8단 자동 변속기를 넣어줬고요, 방향 지름 위치를 위로 올렸어요. 그럼 이 가격에 출시가 됐을까?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를 뭐 이렇게 깔아줬고요, 공조기를 포함한 실내를 대폭 올려줬고요. 그리고 특히 12인치에는 두뇌가 달라졌잖아요. 단지 화면만 커진 게 아니라 두뇌가 CCNC로 정말로 이건 뭐 과거 차량과 그리고 새로운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 CCNC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마 추후에 중고차 시장에서도 가격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유는 내 차에 장착된 제어기들을 항상 최신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느냐, 정말 크죠. 그리고 이걸 OTA 기능을 통해서 쉽게 할 수 있느냐, 이 두 가지도 굉장히 중요한데 기존 차량에 이런 기능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기능들을 개선하면서 8단 자동 변속기와 방향 지시 등을 만약에 넣었을 경우는 얼마큼 이상 됐을까? 아마 두 자리 이상. 그렇게 된다면 사실상 파워트레인까지도 완전 변경된 거라서 이거는 그냥 풀체인지가 맞죠. 그래도 이 판매량이 있는 차량이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걸로 예상되지 않은 방향지등의 위치는 그래도 좀 아쉽네요. 여러분 꼭 대리점 가셔서요, 또는 시승센터 가셔서 꼭 시승을 해보세요. 시승은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고요. 여러분은 3천만 원 이상의 비용을 가지고요 이 비싼 차량을 구입하는 겁니다. 꼼꼼하게 선택하시고요. 시승도 한번 하지 마세요. 가능하시면 여러분 시승 시간 없으셔도 한 두세 번 해보세요. 왜냐하면 차량이란 건 여러분 탈 때마다 바뀝니다. 왜 바뀌냐? 차량이 바뀌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바뀌어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심신이 안정하고 기분 좋은 상태에 타보세요. 10년 된 차량도 아주 기분 좋아요. 왜 이렇게 차가 잘 나가지? 여러분 느끼셨잖아. 근데 어떤 날 그렇죠? 내 차는 3000대에 충분한 힘을 가지고 있는 6기통 엔진이야. 그런데 그런 차가 안 나가는 경우도 있어. 여러분의 기분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차는 그래도 두세 번 운전해 보시고 또 오늘 알려드린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선택하신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궁금한 부분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또 제가 아는 부분이라면 또 여러분께 세부적으로 다음 이야기를 이어서 가겠습니다. 가솔린 2륜 차량을 시승해 보니까요, 하이브리드 차량 어떨지 또 기대가 되네요. 기회가 된다면 다음 영상에서는 투싼 하이브리드 차량 시승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